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36차 36차 강단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또한이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 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을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복음을 멋지게 디자인하시기 위하여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들었던 말씀이 아닌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디자인하는 여러분들에게 창조적 지혜를 주셔서 시대적인 작품을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어, 그제 토요일 오후에 오랜만에 이제 딸과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 공원에 이렇게 도착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다섯 명의 연령이 달라 보이는 이제 초등학생쯤 그리고 여섯 살 이렇게 보이는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세살된제 딸이 이렇게 다가가니까 아이들이 너무 귀여워해 주면서 같이 막 놀자고 하는 것입니다. 어, 주변 건물 주차장에서 이렇게 곳곳에 동네에 숨어서 숨바꼭질을 하는데 이제 한 명이 찾고 두 명이 이제 두 팀이 되어서 숨고 어, 그래서 그 찾으러 다니는 한 명이 제 딸을 막 이리저리로 손잡고 이렇게 다니면서 같이 놀아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같이 뒤를 따라다니면서 이제 넘어지나 사고가 안 나나 이렇게 쫓아댕겼는데 그러다가 이제 한 시간 막 이렇게 놀아주더라고요. 어, 자기네들끼리 이제 더우니까 편의점에서 물을 사와가지고 큰 물을 사와가지고 빨대에다가 이렇게 물을 같이 나눠 먹기도 하고 제 딸도 딸에게도 이렇게 물도 주기도 하고 얼마나 착하고 이쁘던지 어 대, 아, 다들 이제 친척 관계라고 하더라고요. 어, 외동이 이제 세 명이고 자매 두 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다섯 명인데 어, 키가 크고 키가 큰 애는 이제 어, 초등학교 5학년 이렇게 대충 나이가 6살부터 이제 초등학교 5학년까지 이렇게 다섯 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인 아이가 예은이라고 하는 아이던데요.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봤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복음을 못 들었겠다 싶어서 이제 아이스크림을 사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얼마나 잘 듣던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 세상이 펑펑 터져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꿈틀꿈틀거서 동물되고 원숭이처럼 생긴 사람이 지금의 모습에 사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 인간과 약속을 하셨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 먹는 날에는 죽는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사단이 뱀에 들어가서 인간을 속여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고,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지금도 사단은 우리를 속여 사단의 자녀로 살게 만들고, 눈에 보이는 우상 숭배로 인간을 가두고, 정신적 문제, 육신적 문제에 속게 만들고 살아가게 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을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에 가게 되는데, 그것이 자녀에게도 대물림된다.라고 이렇게 복음을 쭉 전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시고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다. 성탄절이 예수님이 탄생하시지 탄생하신 날이다.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이제 여섯 살쯤 대보인 남자가 진짜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고 참 선지자 되어 주셔서 창세기 3장에 우리가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참 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참 왕이 되어 주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 내셨단다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부활하셨지 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주로 모시는 것이 신앙생활이야 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너무나도 잘 들었습니다 그, 그리고 또 이제 그냥 끝나면 안 되니까 이제 예원교회 소개하면서 나 예원교회 목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 그 자리에서 이제 예원교회 그 유튜브 들어가서 예원교회 김종필 이렇게 치니까 재설교 이렇게 쭉 나오고 그걸 클릭해 보더라고요. 얼마나 신기하든지 연예인을 보는 듯하면서 이제 여기서 멀쩡하게 이렇게 있으니까 그때는 좀 티셔츠 입고 이렇게 있었는데 꼭 예배를 본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볼지 안 볼지는 모르겠지만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잘 듣는 사람들만 할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 기쁨이 나를 살아서 숨쉬게 하는 느낌입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선물을 받은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사역에 동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끊이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어, 또 다락방을 최근에 어, 다락방을 하시던 지사님께서 어, 어느 날 가정 예배 원고를 이렇게 써달라고 저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드렸죠. 처음부터 사도신경부터 끝까지. 주기도문까지 어떻게 예배를 할지 말씀도 이렇게 쭉 써드렸습니다 그걸 온 가족이 있는 앞에서 읽으셨나 봅니다 그런데 그 평생에 교회를 한 번도 안 오셨던 그 아버님께서 나이가 많으신 아버님께서 어제 교회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받는 것에 이 은혜를 어, 이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는 것 기억하시면서 이 은혜가 나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2, 3, 7날을 다시 살릴 지속, 그날까지 지속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이제부터 우리가 강단을 통해 살펴볼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함께 기독교 교리를 체계적으로 다룬 말씀으로 자유와 해방의 서신이라고도 하고 종교계획의 선언문이라고도 불리웁니다 또한 율법주의에 대한 선전포고문이라고도 합니다. 종교계역에 근거로 사용된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1차 선교선교여행 때 세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에 있는 어, 교회에게 보낸 편지이며, 그 지역은 이제 주일에 목사님께서 지도를 친히 보여주시면서 어, 보여주셨고 터키 지방에 위치해 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을 통해 처음 복음을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믿게 되었지만 바울이 다시금 그 교회를 방문했을 때 유대교의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미혹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울이 참된 복음으로 다시 회복할 것을 권면하면서 쓴 편지이다. 우리는 앞으로 계속되어지는 갈라디아 광단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는 참된 자유함을 맛볼 것이며 참된 해방을 누리면서 신앙생활할 것임을 어,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은혜의 복음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 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맡겨서 사도 된 것도 아니요. 예수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여 사도된 나 사도된 나 바울은이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도된 것이 사람들의 의해서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임명하셔서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편지 처음부터 쓰고 있는 이유는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에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복음을 변질시켜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라고 하면 흔히 이제 말하는 내가 좀 신앙생활 좀 해봤다 라고 하는 지금 이야기하면 이제 꼰대 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겠죠. 복음은 모르면서 내가 말이야, 몇십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이렇게 했더니 라고 하면서. 행위와 율법을 강조함으로써 오직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게 된다는 복음의 핵심을 놓치게 만들고 바울의 사도성을 공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도 그때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전도는 하나도 못 하면서 경건이라는 이름으로 자기만의 틀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뜻이. 예전에 한국 교회에서도 교회 올때 말이야, 청바지 입으면 안 되고. 주일에는 거룩하니 돈을 쓰면 안 된다라는 옛날 한국에도 신앙생활에 있었던 이런 틀 말입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이렇게 교회 안에 보고만 있 다른 것들로 인해 꽉 막힌 사람들이 그때에도 율법을 지켜야 되는 된다든지 율법은 지켜야 되지만 자기네들이 만들어온 이 거룩에 생각한 안식일에는 일 꿈쩍도 안 하는 것 할례를 꼭 받아야지 구원을 받아야 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것들로 인해. 그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시작했고 이제 사도의 바, 사도의 아 바, 바울의 사도성을 공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도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사도가 되었지만 어떤 사람 그때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나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인데 말씀을 들었는데 바울은 그때 아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고 저 바울이 누군지 아니야. 예수님을 믿, 믿는 사람들을 찾았던 찾아서 죽였던 사람들이다. 사람이다. 이러면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신뢰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사탄의 기묘한 장난질의 소가 갈라디아 교회가 이렇게 속고 있는 그 당시에 바울이 당당히 이야기합니다. 사도라는 것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것이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달함으로써 사명의 완성함으로써 자신이 사도로서 세우심을 받은 것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고 오지고 있고 있고요. 그리고 3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는 헬라어로 카이스라고 하는 뜻으로 자격이 없지만 받는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공짜로 받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배소서 2장 2장 8절부터 9절까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 행위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왜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습니까? 이 공짜로 받은 구원이 값없는 구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구원이 구원의 대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도 이 모습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될 물로 죽어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 그 누구도 인간의 어떠한 방법으로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하시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일방적으로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성실히 성취시켜 나가십니다. 우리가 범죄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너희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기로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이사야 7장 14절에 더 구체적으로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면서 그 언약은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23절, 성취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고 천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하셨는데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는 위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데 여러분들 감사하시면서 기쁘시지요. 이 세상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이런 정체성 속에서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찬된 기쁨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유일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일을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너희가 속히 떠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속히 떠났다라는 것은 충성의 대상을 바꾼 것이고 이것은 마치 군인이 근무지를 이탈하여 탈영하였다라고 썼던. 단어입니다. 이처럼 갈라디아 교인들이 급변해서 다른 복음을 쫓아간 것에 대해서 바울이 심히 책망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만 있는 줄 믿습니다. 앞에서 말한 자기들만의 이런 율법주의, 공로주의, 아니라 이것이 복음으로 위장되어서 다른 복음이라고 이렇게 어,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지금이니까 이제 저런 사람들을 율법주의로 부르자, 공로주의로 부르자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 당시에는 이제 다른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바울은 다른 복음이라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우리에게 전달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달해야 될 복음은 무엇입니까?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 되시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복음의 절대성 오늘도 이 시간에도 확실하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 저주, 재앙, 지옥권세에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누릴 때 우리를 자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이 시간 이 진리를 깨닫고 누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자유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자유함을 계속 누리는 것이 세상 생활이다 라는 것을 이번 한 주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을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아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소리를 신경 쓰는 것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 하겠다 라는 것이 우리의 자세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하다가 비난과 핍박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꽉 막혔다라든지 너네만 잘났냐라고 이렇게 우리를 몰아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겸손과 사랑으로 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2장 17절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자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 오직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영혼을 치유하며 현장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이 약한 세대에 유리방황하며 저렇게 떠돌고 있는 영혼들에게 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는 영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